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자, 최강 탑 플레이트 로키 골렘지 지난 편에서 다 조립을 해봤고요. 이번 편에서 한번 테스트로 돌려봅시다. 드디어 이 스트라이커 배틀필드에서 돌려보죠. 처음엔 이제 트위저 없이 트위저 없이도 돌릴 수 있죠. 예.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손을 잡고. 내손좀 조심해야 되겠어. 잡고요. 예. 여기 닿으면 안 되고, 여기는 근데 닿아도 되긴 하는데, 이 와인, 이 줄에 다치지 않도록, 예, 조심하셔가지고. 이렇게 한 다음에, 야, 이게 막,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네. 아, 그리고 저 트위저 어택존이라는데 저희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. 저 사이사이로만 들어가야 되니까.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브먼트를 보여주네요. 좋았어. 무브먼트. 자, 그러면은 트위저 구형. 구형 트위저에 연결해가지고. 자, 이걸 이렇게 딱 맞춰주고. 좋아서 이번엔 좀, 이 트위저에다 하니까 세게 돌려봐야지. 와우! 야, 이거 근데 어린이용 팽이긴 한데, 진짜 값이 비싼 만큼. 돌아가는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. 굉장히 안정적이네. 저 바닥면 뭐라고 그러지? 저 바닥면이 뾰족한 애들은 수비형이고 넓적한 애들은 공격형이던데. 아, 에이펙스라고 그런가? 에이펙스? 자, 저 안에 들어갔을 때, 저 스티커 안에 들어갔을 때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어택존. 불안정한 것 같으면서도 잘 도네. 가만히 있네. 야, 이 되게 오래 간다. 왠지 살아있는 것 같아. 오, 좋았어, 좋았어. 자, 마지막으로 이거 새로 나온 트위저 프로. 자, 이 느낌도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. 자, 이거 근데 너무 가볍다. 나또 세게. 아,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도네요. 아, 이게 딱 외곽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.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. 저 들어가면서 이제 회전이 불규칙해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. 화났네, 화났어. 혼자서 화났어. 아, 저렇게 화나면 이제 공격하는 거지. 혼자 죽거나. 좋습니다. 예. 아, 로키 골렘지 역시나 잘 도네요. 신나게. 빨리 다른 팽이들하고 붙여보고 싶은데, 붙여보고 싶어. 야, 이게 무게가 꽤 나가서 서로 부딪히면 이게 충격이 꽤클것 같아, 클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제 다음 편은 블레이즈 라이거즈예요. 블레이즈 라이거도 조립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틀을 붙여봅시다. 자,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.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